사랑의 매는 훈육일까 학대일까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애들을 때린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때린다는 건 힘으로 제압하는 거잖아요. 가장 안 좋은 양육 방식 중 하나가 이거 안 하면 엄마한테 맞아, 아빠 회초리 갖고 온다, 이렇게 쉽고 빠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애들이 무서우니까 문제 행동은 빨리 고치거든요. 근데 맞는 건 내성이 생겨요. 처음엔 엉덩이 한 대만 때려도 말을 듣지만 그 다음엔 두 대, 세 대 때려야 합니다. 그러다 애들이 커서 힘이 세지면 더 이상 통제가 안 되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일단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게 필수. 숙제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오자마자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더 하기 싫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공감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쉬운 일은 절대 아닌데요,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엄마가 나를 그래도 존중해주는구나, 이런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커서도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엄마 말을 잘 듣게 됩니다.